야, 자, 우리 형들 잘 따라가 볼게요. 오, 빵님! 어? 야! 할 수 있어?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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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와, 미쳤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제가 잡을게. 잡으세요. 하나, 둘, 아, 절로 도망갈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와, 저 3시간 정도 뻗어 있었네요. 아, 지금 일어나자마자 더 왔네 벌써. 자, 지금 한 또 산으로 한 2, 30분 타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개구리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고 전에 왔던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사파리 게임. 근데 현실이야. 근데 현실이야, 이거. 이거 진짜 가상이 아니라 현실 사파리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즌 1에 이어서 이걸 하니까 너무 재밌네. 근데 우리 락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 너무 좋네. 이거 현실이야. 이거 가짜 아니야, 게임 아니야. 진짜. 피해야 되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면 잘 봐야 돼요. 오, 진짜 잘 봐야겠다. 네, 웅덩이도 있어서. 와, 큰일 났다. 우리 못됐다. 저 줄기 봐라. 저 어떻게 피해? 오! 아, 무조건 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초점은 바로 피파입니다. 사실 저번에 자연에서 한번 봤는데, 제가 이거를 잡질 못했어요 그때. 그때 놓치는 바람에 너무 이게 한이 맺혀서 피파 잡아보고 싶다고, 잡아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인트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기 우리 피터 형 NPC처럼 저기 먼저 가고 있네요. 가다가 말하면 아이 가이즈 하면서 말 걸 거예요. NPC거든요. 하이 피터. 하이. 자, 이제 내렸고 여기 근처에 이제 물 근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십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소리가 안 나. 여기 자이언트 왁시 몽키 트리프로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구리입니다. 그 개구리는 막 왁 왁 막 소리 내는데 여기서 지금 소리가 안 납니다. 와, 물 색깔 봐봐. 와, 여기 피파피파 서식지다. 와, 이런데 실제 서식처거든요 여러분들. 이 피파피파 개구리는 수리남에만 서식하는 일명 수리남 토드라고 하는 개구리 일종입니다. 이런데에서 이런 수소곤충이라든지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먹으면서 살아가고, 완수생 개구리라서 바닥에서 사는데, 제가 SNS에 올렸을 때 조회수가 무려 4,400만 회가 나왔습니다. 막 해외에서 제 거 영상 팍 하고 난리 났었던 그 영상이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등에서 새끼들을 출산을 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친구를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실제로 바이칼라라든지 타이거렉 서식처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타이거렉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개구리들이 진짜 그냥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소리 안 내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건기 시즌에 오랜만에 온 비라 개구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프 피쉬! 조심해요, 조심. 우와, 너무 신기하죠? 우와, 아, 이 인디언 나이프 같이 생기긴 했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핀터 형은 실제로 이제 수족관 운영하면서 수출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돼 있어요. 이게 맥이 있어요. 맥이도 있어요? 맥이도 캐피쉬? 네, 캐피쉬. 와, 와, 와우, 나이스. 잡았어요, 피터? 어, 잡았어요. 우와, 허플러라는 메기 종류가 있는데 아마존에 서식을 하고 저희 저번에도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야, 나이프 피쉬 신기하죠? 피터, can I release? No? Release? Okay. 타워 가요? 아, 오케이. 다시 사파리.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 아, 무슨 생물이 나올까 지금 살짝 조금 설레요. 물론 저번에 봤던 생물일 수도 있는데, 아, 우리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친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터 형 또 여기 있잖아요. 똑같죠? 아까 데자뷰죠? NPC라서 그래요. 예, 보시죠. 여기 랜디 형인데, 랜디 형이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막 파이톤도 찾고 보아맨도 찾고 다 찾아요. 막 그때 구아티라고 하는 그 설치류애들도 찾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위험하다 확실히. 오우, 조심해. 야, 오, 마태차. 정글도. 진짜 잘 어울려요 우리 피터 형. 네, 진짜 반경 넓게 잘 다니시고 정말 막 특이한 생물들 많이 잡아주세요. 약간 학교 선생님?
Most of the time, we eat the head. 아, eat the head. Yes, eat the head out. 아, 뿔을 부러뜨린다. 아프니까. Wow, good. 오, 와, 진짜 야, 그냥 야, 먹네. 야, 이거 한참. 야, 그냥 웃기시네. 아, 근데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네. 잠깐만. 얘끄다. 예. 잠깐만 먹으세요. 입궁개미가 여러분들 그 크기가 있는데 얘가 이제 병점개미 중에서 가장 크네. 와, 이거 보세요. 엄청 사악해 보이죠? 이 입을 자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을. 잎사귀를 잘라서 버섯을 키워서 와우! 오, 울었어. 아! 울었어? 괜찮아요? 야, 맞아, 오빠. 대인 브라더. You want put some alcohol? I'm fine. I'm alcohol man. 럼? 럼? 아, 이 형이 또 소독해낼 럼이다. You can use it for everything. 럼이네, 럼. 아, 오케이. 오케이, yes. Expensive alcohol. 럼. 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팀 형이 손질해줬는데 초초초초베르. 불인 잘 먹어요. 괜찮죠? 라임 맛 엄청 세죠? 근데 저번에 제가 안마식 먹었을 때 혀가 마비되더라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진짜 세죠? 혀가 마비돼요. 진짜 이게 라임 맛인데 진짜 강합니다. 그게 껍데기 먹는, 라임 껍데기 먹는 맛이에요. 야, 자, 우리 형들 잘 따라가 볼게요. 오, 저기서 지금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타이거랭 모기트리프록 소리인데 저쪽에서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와, 처음 들었어. 여기 우기 시즌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듣기 아주 힘들어요. 지금 비 시즌, 건기 시즌이라 바닥에 심지어 두꺼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엽죠? 예, 얘네 지금 미니미하네. 예, 이게 다 큰 걸까? 아니요, 더 크죠. 그죠? 새 큰 거죠? 예, 소리네. 우는 거 봐. 응? 막 울어요. 울어 봐. 아, 왜 흔들어. 와, 근데 진짜 갑자기 여기도 있다. 귀여워. 아, 엄청 열심히 도망가네. 근데 지금 확실히 샘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 버디! 몰포로. 이제 몰포라고 그 찍날개가 지금 푸른빛으로 날라서 유명한 나비입니다. 오, 네. 나뭇잎 형태로 생겼군요. 좀만 켜, 이 녀석아. 제 생각에는 사마귀일 수도 있겠다. 사마귀? 이게? 제가 잡아볼게요. 뻗쳐있어요. 잡으셨어요? 뭐야? 우와, 사마귀 같기도 하고 진짜 경계를 하네. 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마귀인가? 의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지금은 대벌레 같긴 합니다. 아, 신기한 게 많네. 아, 식초정갈이다. 식초정갈이네. 그죠? 네. 식초정갈.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 정갈 같기도 하고 타란툴라 같기도 한데 크기는 작지만 얘가 이제 방어 체계가 몸에서 이제 식초 냄새 그런 걸 내뿜어서 방어를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절지 동물입니다. 생물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아. 올챙이다. 오, 알비노인데? 그죠? 자이언트 왁시 그거다. 왁시 올챙이요? 네, 양옆으로 눈 떠져 있는 게 자이언트 왁시 같은데? 우와. 아, 다 말랐어. 여기가 굉장히 큰 웅덩이인데 지금 다 말랐어요. 조짐이 안 좋다. 벤티 사마귀. 오, 우와. 사이즈도 작고 넓적배 사마귀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너무 신기합니다. 바이올린 같아요. 얘 왜 안 움직여? 얘 지금 쑥. 겁쟁이구나. 엄청 겁쟁이네. 우와. 살벌하다, 살벌해. 오, 모르겠다. 얘가 그 여치배짱이. 이 정도 크기면은 우리나라의 꼬마 여치배짱이랑 약간 꽤 비슷한데. 좀 다른 종류죠?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한번 찾아볼게요. 오! 빵님! 어? 야! 할 수 있어? 우와! 여기. 우와, 미쳤다! 미쳤어. 잡으세요. 제가 잡아볼게. 잡으세요. 하나. 근데 여기는 도망갈 수가 없겠다. 진짜 여기는. 하나, 둘, 절로 도망갈 수 있어. 잡았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피파 개구리입니다. 우와. 오자마자 잡았어. 우와.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방금 개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예요, 두꺼비. 맞아. 독이, 두꺼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은 찾아보니까 독이 없다고 합니다. 와, 근데 얘 지금 뒷다리 엄청 통통하고,
이게 먹을만한 거. 근데 왜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얘. 예,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보면은 얘가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 얘가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눈이 엄청 쬐끄만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야행성이고 이제 앞다리가 지금 보시면 앞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앞다리로 이제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입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족쇄처럼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네, 쪼아서 입에 흡입하면서 순식간에 먹는. 우와. 약간 그런 수리남 두꺼비라 보시면 되는데, 오, 얘 되게 얌전하네. 오, 엄청 얌전하네. 와, 빵님. 여기. 또 있어요? 우와! 진짜 미쳤다. 크다. 쟤가 더 큰 거 같은데? 와, 미쳤다. 미쳤다. 쟤 낙엽처럼 있다. 쟤 이렇게 보면 되게 낙엽 같아요. 안 빠르죠? 와우, 나이스. 우와, 대박이다. 미쳤다. 와, 진짜 두 마리야. 와, 사이즈도 엄청나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진짜 얼굴 진짜 못생기긴 했다. 진짜 못생겼죠.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오, 얘 되게 얌전하네. 제가 저번에 했던 애는 우기 시즌이라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와,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실제로 이 친구 제가 전에 번식했었던 거 이제 등에 약간 황고프증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등에 수십 개 구멍이 나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얘네들이 산란을 암컷이 수컷 배회하고요. 수컷 배회한 거를 이제 암컷 등에 알을 붙여요. 그러면 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암컷 등에 이제 살이 올라와서 알을 덮어줘요. 거기 안에서 올챙이들이 개구리까지 변태를 하고 개구리로 출산하는 신비로운 수리남 두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먹을 거니까 깨끗이 씻었구만. 와, 이야.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기 시즌이었을 때는 확인은 되지만 사실 잡기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물이 깊으니까 얘네가 숨 쉬러 올라올 때 표면으로 살짝 올라오는데 그때 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건기 시즌에 이 피파피파를 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비주얼이 너무 특이하고 이런 개구리가 있는지 이런 두꺼비가 있는지 모르셨죠? 와, 얘네가 진짜 실제로 자연에서 작은 물고기라든지 수서곤충 아니면 동족까지도 먹는 그 포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육은 하지만 직접 자연에서만 번식되는 그런 신비로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번식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번식을 잘하는 한국에서도. 실제로 얘네 두꺼비지만 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터빵님이 드신다고 하는데 저도 옆에서 한번 같이 한번 추배로 해볼게요. 뽀뽀 한번 하죠. 물어. 얘네 이빨 있어봤자 해. 자, 지금 손질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 방생해줄게요. 아, 안 돼. 어우, 너는 운이 좋다. 한 마리만 먹는데. 와, 뭐야. 오, 근데 살이 엄청 많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땅땅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예. 바나나 잎인가? 바나나 잎. 아, 진짜 되게 단촐하지만 뭔가 근데 딱, 되게 좋아 보이죠? 딱 먹을 수 있게끔 준비 플레이팅이 되어 있어요. 룩 라이크 어 치킨. 기대하고 있어요. All you first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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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네, 지금 생일이거든요. 생일에 봐요.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진짜 요번에 온 것 중에 제일 표정이 좋은데 계속 웃고 있어. 기대세요. 진짜 계속 보고 웃고 있고 이거 찐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건 이 형들도 피파 처음이라 다 찍고 있어. 오케이. Who is first die? 랜디 브라더. First die. No problem. Okay. You, Randy, let's go. If first. I'm die, tell all my friends I love them. Oh. Say, shoot. People eat, say, chobarup. Chobarup? Yes. Chobarup. Cure. Delicious. 와, 진짜 맛있나보다.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딜리셔스. 아, 진짜로?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두꺼비라고?
냄새는 진짜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드셔보세요. 난 리액션 없어요. 어어어. No reaction. He's educational channel. Education channel. My. 어? 어?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닭가슴살보다는 난 조개랑 닭가슴살 7대 3 정도? 이거 맛있다니까요.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오, 진짜 신기합니다. 와 님 맛있는 부분 먹네. 이따리 스타일. Delicious. Oh, Dim, happy death day. Thank you. Man. Let's go. You better. 저녁 됐다. And? Yeah, it's nice meat. Good meat. Good meat. 지금 다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자, 와, 이렇게 해서 우리 팀, 수리남 팀들 분들과 함께 피파피파를 최초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독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드실 분들 두꺼비 종류는 절대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먹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었고 이 자연에서 보는 그것도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했습니다. 자 다음 편도 기대가 된다. 다음에는 진짜 깊은 정글 있죠. 정말 막 아나콘다 나오고 악어 나오고 울프핏이 나오고 전기뱀 잡아 나오는 그런 곳으로